많이 쉬는 날 이렇게 조립한 서랍장이고요. 요즘에 아이키아에서 제가 원하는 서랍장이 다 솔드아웃이어서 겨우 간신히 있는 거를 찾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나중에 꾸미꾸마 방 나눠지게 되면 그때 하나씩 놔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다 빨래해서 지퍼백에 넣은 것들을 여기에 차곡차곡 옮기려고요. 그리고 여기엔 아기 용품들, 장난감, 책들, 바운서, 잡다한 것도 다 쌓여져 있어요. 오늘은 35주가 되는 날이에요. 딱 14일 남았어요. 35주 되는 날부터는 제가 임신 초기 때부터 먹었던 베이비 아스피린을 끊으려고 해요. 최소 수술 한달 전에는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먹다가 오늘 35주차 되는 날에 끊으려고요. 유모차가 도착했어요, 드디어. 오늘 진짜 더운 날이거든요. 이 문도 엄청 뜨거워요. 부가부 동키 3 트윈 유모차예요. 이게 제가 주문한 지한달 만에 도착했어요. 제가 원하는 색상을 고르느라고 그거는 한달 뒤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퇴근할 때 돼서 저는 이제 이게 끓으면은 차돌을 넣고 차돌 전골이에요. 다 저희 친정엄마가 준비해 주신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냥 몽땅 넣고 양념장 더 해서 이제 좀 보글보글 끓을 때쯤 차돌을 다 얹어서 고기랑 같이 우려나게 다 겹쳐 있어서 고기 국물 우러나게 해볼게요. 차돌 전골 완성. 그게 베이스고 바퀴 엄청 크지? 유튜브로 부가부 영상을 보면서 저희 남편도 조립하고 있어요. 설명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쉬우니까 트윈 유모차라 그런지 박스만 네 박스예요. 연장. 아, 연장. 연장해야지 애기들이 둘다 그치. 들어가겠네? 그치. 이게 총 사이즈네, 우리는. 배신넷이 완성됐어요. Nate would take a considerable time stepping in. Now he's ready to go. Two balls and two strikes. Got him looking. That is paint on the outside corner. 어마어마하게 커요. Picasso light 96 black. 완성. 엄청 크네요. 엄청 커요. 아침이라 많이 부었네요, 얼굴이. 이제 출산 12일을 남긴 제 배예요. 쌍둥이 치고 정말 작죠? 한 38인치 정도 돼요, 배 둘레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아래로 되게 내려왔어요. 배가 아래로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튼살도 없고 다행히 지금까지 없으면은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은 닥터 브라운 거는 이렇게 이거는 제일 작은 젖병이에요. 60ml짜리 이거는 쌍둥이나 뭐 이른둥이 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제일 작은 사이즈도 혹시 모르니까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이거는 120ml 4원즈 그리고 이게 란시노 젖병이에요. 이거는 160ml 이거는 속에 부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씻기도 간편하고 아기들도 잘 문다고 추천을 받은 젖병이어서 한번 이것도 시도해 보려고요. 이거는 6개 준비했고 일단 요 정도 사이즈들로 젖병은 사용하다가 모자르면 그때그때 또 구매해서 사용해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삶아 볼게요. 어마어마하네요. 젖병만 해도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해서 이 타이머를 재면서 젖병을 삶아 볼게요. 젖병은 한 2분 정도 삶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2분은 삶았고 이제 젖병 뚜껑도 한 2분 정도 이런 플라스틱들 부속품들도 다 삶아줄게요. 젖꼭지는 불을 다 끈 상태에서 30초만 삶아주라고 하더라고요. 30초만 담가 볼게요. 뜨거. 다 삶은 이 젖병과 꼭지와 부품은 여기 건조기에 다시 제대로 엎어놓으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다 마르면 이제 지퍼백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출산하고 돌아와서 젖병 소독기에 소독해서 사용하려고요. 오늘 저녁은 고전 불닭비빔면 2개에 짠! 만두예요. 맞아봐. 너 감옥 안 좋아. 신기하네. 짜봐. 매운 거 안 좋아해, 나한테. 안 매워. 도전장 안 넣어서. 너무 매울까 봐. 그래서 너도 끝맛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시켰어? 뭐뭐? 뭐 A인가? A 세트? 몇 명이 먹었는데? 4명. 그걸 4명이서 먹어? 거기 주먹밥 2개나? 똑같은데? 썰러? 떡볶이 하나잖아. 그래도 안 됐어. 그러니까 못 먹어? 못 먹는데? 그렇지, 와이프는 하나 다 먹는다고. 재미한 걸로.
별명은 아니지. 오리지널. 오리지널.